네, 안녕하세요. 20년 전에 고양이를 부탁해를 감독한 정지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양이를 부탁해서 해수욕을 맡았던 이효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양이를 부탁해서 페이 역할을 맡은 윤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지영 역할을 맡은 지영입니다. 예, 소감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돌아가시면서 지금 이건이 가장 관객이 제일 많은 건인데요. 보시면서 좋겠다는 생각이 저희가 계속 이 순서로 서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계속 저희가 얘기를 한 다음에 옥지영 배우가 제일 늦게 하게 되면서 할 말이 없게 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짰어요. 이번에는 옥지영부터 하자.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저한테도 굉장히 뜻깊은 영화인데요. 이렇게 20년 후에 돌아오시고 많이 관심을 받아주셔서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무대 인사를 돌았는데요. 굉장히 오랜만에 무대 인사를 하는 기분이에요, 사실. 그래서 각 관마다 어떻게든 다른 멘트로 인사를 해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지금 이 시간 좀 되니까 살짝 소감을 어떻게 말해야 되지? 저는 되게 슬로우 스타터인가 봐요. 고양이를 찍을 때는, 고양이를 찍을 때는 사실 그 20살? 고등학교를 다 졸업하고 사회 소년생이 된 여자아이들 이야기를 찍을 때는 사실, 뭘 느껴야 하는지 잘 몰랐어요. 찍은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다가 저는 20대 중반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게 한번 왔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 오는 그런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아이도 아니고 약간 어른도 아닌 그 어딘가에서 느끼는 감정들. 그래서 이 영화를 사실 저는 이제 후에 다시 봤을 때 되게 감동적이었거든요. 되게
작업을 하니까 영화가 아니라 저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마 관객분들 중에서도 그때 개봉 즈음에 보시거나 뭐 혹은 또 시간이 지나서 뭐 DVD나 비디오로 이렇게 보셨겠지만 분명히 다시 이렇게 보시게 됐을 때는 분명히 내가 보이는 거, 내 시간이 보이는 게 굉장히 특별한 경험일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옛날에 그 시간에 대해서 슬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슬프지 않게 그렇게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특별하게 또 저희 배우분들이랑 감독님이 사인한 포스터 준비를 했는데요. 아, 대박. 감독님이랑 배우분들이 이제 퀴즈를 내시면 두 분을 추첨을 통해서 포스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영화 보셨기 때문에 난이도를 좀 높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영화에 1인 2역으로 나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때 당시는 별로 유명하지 않으신 분인데 지금은 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그 배우의 역할과 배우의 이름 아시는 분? 저기 가운데 손 하얀 게 팔 네. 아, 네, 알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시고 있어요? 제가 할게요. 네. 영화에 보면은 그 신혜주 역할을 맡은 이호원 씨가 이제 직장 상사한테 신고금을 받고 그리고 떠나죠. 그리고 나서 오락실에서 막 하잖아요. 그 오락실은 어디였을까요? 아, 어려운데? 어렵다 이거. 네. 네, 맞습니다. 우와, 대박. 어떻게 알아요? 와. 에? 시나리오. 우와, 대박. 와, 정말. 네, 맞아요. 지금은 그 오락실이 없을 것 같은데 여기 코엑스에 새로 생겼고 그때 이제 신혜주 그 캐릭터가 여기 해외방송에서 일하는 설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근처에 친구를 하러 코엑스 물에 와서 이것저것 사서 오락을 한다. 네, 이렇게 이제 설정이었죠. 펌프? 네, 그걸 한다는 설정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찍었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어려운 문제 맞추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쉽지만 이제 마지막 그 인사만 끝나주시고 이제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쉬워요. 정말 긴 관객과의 대화 나누시죠. 궁금한 거 너무 많죠. 네. 저도 그렇고 20년의 시간이 또 같이 있기 때문에 더 할 얘기가 많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오늘은 아쉽지만 나중에 또 기회를 잡아서 같이 좋은 시간 보내도록 하면 좋겠고요. 오늘은 제가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